제가 그이 특히 천주학 뭐 기독교는 제가 이제 마가복음이라든가 이런 걸뭐 로마서라든가 요한복음에 대한 뭐 강해를 이미 펼쳐냈기 때문에 그 방면에서 제 입장을 이미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아실 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 천주교도 사실은 뭐 크게 다를 거는 없지만은 하여튼 천주교는 또 천주교 나름대로의 그 교리 체계가 있고 성서를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천주교는 아직도 중세기의 교부 철학이라든가 그리고 스콜라 철학 같은 것을 아직도 가톨릭에서는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나이가 치긋하신 분이 상당히 진지한 그 책들을 예를 들면은 김대건 신부의 편지집이라 서한집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천주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책들을 보내시면서 천주교와 동학의 이건 우리 천주학과 이 동학이 저 선생님이 좀 같이 상보적으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주 진지한 책들을 아주 좋은 책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이큰 문제가 참그 딱한 얘기인데 이런 것을 과연 천주교와 동학이 그 위닝 게임이 될수 있는가 서로가 이렇게 잘 융합이 될수 있느냐 근데 제일 먼저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종교를 논하는 데서 극복되어야 할 점이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권위주의를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가톨릭이라는 것도 그것이 뭐 아우구스틴을 쓰고 어떻게든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떻게든 누가 뭐를 했든지 간에 나 같은 사람에게서는 권위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석의 대상이지. 성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하나님에 대한 논의든 뭐든 그것이 권위주의적으로 전제가 돼서 들어오면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서 벌써 천주교 책들을 다 펼치면 성 아우구스티누스, 뭐 토마스 아퀴나스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들은 이런 걸잘 들어서 그런 책들은 그거는 백날을 봐도 이제는 안 맥혀 들어가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이 종교적인 이 논의에 제일 앞서야 할 것은 권위주의적인 외투를 앞에다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최소한 내 강의를 듣는 최소한 아주 열렬히 강의를 따라오고 있는 2만 명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으로도 끝까지 극복해야 할 것은 종교적인 논의에 있어서 그런 그 권위주의적인 전제. 내가 원불교의 얘기를 할 때는 박중빈이하고 나하고 같은 인간으로 그냥 평범한 두 사람으로만 얘기하는 거지. 그 이상의 나는 1mm라도 더 거기서 권위를 가지고 들어오면 나는 다 배격한단 말이에요. 누구하고도 마찬가지라고. 이거는 우리가 종교적 문제에서 철저히 지켜야 될이 민주사회 개방된 오늘날 개명한 21세기에서 모든 종교적 논의가 권위주의로부터 우선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핵심만을 정확하게 얘기하자.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 논리가 무엇이고 그 논리의 귀절이 무엇이냐. 근데 우선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노장. 노장,
이 불교, 그 다음에 양주. 양주. 이거는 극단적인 그 정경이의 털을 하나 뽑아서 세상을 이롭게 하더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안 뽑겠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묵적. 묵적이라고 하는 그 반대의 겸해설이란 말이에요. 겸해설. 여기는 겸, 이거 극단적인 아주 자사, 예, 자기만 아는 자애고 말이야. 위아론이야. 극단적인 위아론이란 말이죠. 이거는 위아론이고, 여기는 겸해론이고, 노장, 불교 이런 걸 하면서 이들의 도는 우리 유학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폐단이 결국 허무, 이건 허무로 빠졌고, 이거는 정멸로 빠졌고, 이건 전부 무부, 애리도 없고 군주도 없는 무부무군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래서 이단이 되고 말았다. 근데 오늘날 이른바 천주왕이라는 것은 바로 불교가 이름만 바꾼 것일 뿐이네. 나 역시 그 대의를 대략 보았는데, 천당이라고, 천당과 지옥을 말하는 게 불교하고 같고, 마귀가 같고, 재계, 목욕 재계하는 모든, 재계하는 모든, 불교에서 그걸 행사하잖아요. 재계하는 것이 같고, 군신, 부자, 부부의 일륜이 없는 것이 같고, 천주왕의 10계는 불교의 7계와 다르지 않고, 천주학의 사행은 불교의 사대와 같네. 그 나머지는 이루다 열고 할 수 없는데 대저 세상을 구원한다고 주장하더군. 지금 천주학을 하는 자들도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빌고 있으니 이는 모두 불교의 학문이네. 어찌 우리가 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버리고 천당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러면서 비판을 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비판이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은, 내가 보기에 서양 사람들의 말은 비록 장황하고 박식하지만 모두 불교의 찌꺼기를 주워 모은 것으로 선과 불교의 정면 이론에 반도 미치지 못하고, 차라리 식심이니 견성이니 하는 달마 해능의 말을 따를지언정 밤낮 기도나 하는 무당과 다를 바 없는 서양 사람들의 짓거리를 어찌 따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이런 짓을 해서 과연 지옥에 가는 것을 면한다 해도 뜻 있는 사람이면 하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우리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이는 성문의 도깨비요 유림의 해충이니 속히 내쫓아야 할 것이네. 친구한테 편지낸 내용인데, 결국은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천지지간에 태어나서 이 천지 속에서 그 천지가 하느님이라는 것 자체가 이 천지와 더불어 있는 존재고, 그거를 우리가 그야말로 천명지 위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그 명을 받아서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하느님이 우리로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찌 바깥에다 천당 지옥을 놓고 그거를 향해서 인간의 존재를 규정해 들어간다면은 그런 의타적인,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상제를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이 상서에는 상제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들은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옥의 형벌은 성왕이 형벌을 제정한 이치와 다르니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하네. 성왕의 형벌은 잘못 저지르기 전에 방지하려고 만든 것이니 얼마나 인자한가. 지옥의 형벌은 살았을 때는 무슨 짓을 하든지 내버려 두었다가
죽은 뒤에야 그 영혼에게 죄를 소급하여 묻는 것이니 백성을 그물질하여 잡아들이는 것에 가깝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서양의 그 이 지옥과 천당의 이 문제라는 건 뭐냐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이 노력하고 이 천지지간에 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살아있을 동안에 죄를 저지르게 내버려 뒀다가 모조리 그놈들 모아가지고 지옥으로 보낸다 이렇게 가지고 협박 준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냐. 지옥과 천당이 제 아무리 넓다 해도 그 영혼들을 다 어디다 수용하겠는가. 그게 지금 사람이 몇 대를 수억 억만 대를 거쳐서 지금 가득 찼는데 거기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이 다 천당 지옥에 지금 있겠는가. 예전에 불교의 서적을 보았더니 바리떼 하나에 60만 보살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황당한 말들을 우리가 무시해도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진서에 보면은 왕탄지라는 그 유학자하고 승려 축법사가 아주 정말 친한 벗이었는데 천당과 지옥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둘이서 약속하기를 먼저 죽은 자가 와서 알려주기로 했는데 축법사가 먼저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하루는 축법사가 와서 말하기를 내가 이미 죽었는데 지옥이 있다는 설은 사실이 아니니 그저 도덕을 부지런히 수행하여 하늘로 올라가야 할 뿐이야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통탄할 노릇은 이 상제를 예를 들면 천주실에서 상제를 서경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자기네 것만 자기네만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 상제가 그래서 자기들만의 주님이다 이거 자기들만의 천주다 이거야 이게 자기들에게 있으면은 왜 이 중국에는 없고 한국에는 없겠는가. 그러니까는 이런 오픈 자기들만의 이미 상제의 축복을 받았고 자기들은 구원을 얻었고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상제 개념에 어긋난다. 우선 상제 개념에 어긋난다. 저들의 학문에 이르기를 이 세상은 현세인데 현세의 화복은 잠시이니 만세를 두고 고락을 받는 후세의 천당 지옥의 화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간 만사가 물이 흐르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여화지 사라 꽃이 시드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세간 만사의 세상이죠.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것 같고 꽃이 시드는 것과 같으니까 올해 미련을 가질 건덕지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혼 불멸의 설을 그러니까 마테오리치가 이거를 굉장히 인간만이 갖고 있는 영혼은 이건 특별한 영혼이기 때문에 이건 불멸하다. 이 영혼 불멸도 저 개돼지 같은 건 인정을 안 해. 인간만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영혼 불멸인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영혼 불멸이기 때문에 항상 현세 부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현세 부정 이론으로 가고 복을 이 구복 위화 복을 그 희구하고 화를 두려워하는 구복 외화의 저이고 그 다음에 이 천당 지옥설 이게 핵심이다 이거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 이런 것들이 다 넌센스지. 영혼 불멸이고 이게 뭐냐면 불교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혼 불멸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아니마, 아니마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아니마라고 하는 논의가 이제 인간의 영혼에 대한 것이 아니마라는 말이 이렇게 음역이 돼가지고 들어와요. 아니마. 그래가지고 그 아니마를 가지고 논한 것이 그 당시 이 영언 여작이라는 이 여작이라고 하는 책이 이게 그 서양 선교사가 썼어요. 그래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 그래가지고 이러한 논의가 이 신우담에 이제 신우담의 서학변에 아주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그 아니마만 해도 그것이 독자적으로 있어가지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천지인의 이런 것에 이렇게 해가지고 형체가 갖추어지면서 거기에 그 붙어서 영혼이 생겨나는 거지 영혼이라는 게 독자적으로 있고 그것이 인간의 신체에 깃든다는 건 이건 넌센스다 이거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신체가 죽게 되면은 아니마도 같이 흩어진다 산 아니마도 결국 천지의 취산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는 거기 때문에 영원 불멸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단지 누구는 그 서화담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늦게 조금 천천히 흩어지고 빨리 흩어지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는 이런 이론이 벌써 굉장히 치밀하게 있는 거예요 치밀하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이 얘기 이들이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군자가 경천하고 위천 왜 외천이지 군자가 경천하고 외천하는 것은 화복의 장단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앞에서도 굉장히 이게 세리어스한 논의를 하는데 공자도 여기 공자도 공자와 왜 천명이라 했고 천명이라 했고 자사도 천명지 위성이라 했고 그렇고 맹자도 뭐라 그러냐면 존심양성을 외치지 않았느냐 존심양성을 외쳐서 이것이 소위 이것이 이 존심양성 하는 것이 곧 소위 사천이야 하늘을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다 맹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유학의 그 어떠한 도리라는 것 유지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불회와 사천이라 사천이라고 하늘을 섬긴다고 하는 이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에서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천당을 주관하는 하느님 같은 게 그런 거를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그걸 믿으라고 하니 이런 미친놈들이 어딨냐 우리한테. 우린 이미 그런 논의들을 다 이렇게 다 냈고 그러니까 이 중용에도 뭐라고 하세요? 성자, 이 성이, 이 우주의 모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성이야 그랬잖아요. 이 자성이야라고 했고, 도라는 거는 자도라고 그랬다며. 스스로 길 지우는 거라며. 도는 자도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 뭐라고 하냐. 동중서가 말하지 않았냐. 도지.
이것도 유명한 말 아니에요? 도지대원은 추로천. 도지대원은 하느님에게서 나온다. 하늘에게서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 유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느님을 섬기는 도다. 근데 천당 지옥을 가려고 섬기는 하느님이라면은 그거는 화목을 비는 아주 천박한 불교에도 못 미치는 이론이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종교겠느냐. 이미 그런 불교를 우리가 배척하면서 내면화시킨 그야말로 상식적인 이 땅에서 이 하늘 밑에서의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모습을 이 그야말로 하악이 상달이라고 했다. 항상 하악을 함으로써 상달하는 이러한 이 인간의 모습이 우리 유학의 본령인데 이런 유학자들한테 뭐 옥황상제가 어떻고 저 지옥에 무슨 뭐 악귀들이 어쩌고 이런 구라를 가지고 아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냐 이거는 이런 모든 우리 유학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유차일심 오로지 이 한 마음 우리의 인간 이 한 일심이 이게 뭐라 하면 본어 천성이라고 그랬거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성품이고 이 마음을 잡아 조존하는 거. 이 마음을 잡아서 이렇게 존양하는 것. 그래가지고 그 하느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천명을 잊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곧 하늘을 섬기는 도고 이 하늘을 하느님을 섬기는 도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믿고 있는 이 유학의 도리 이상의 새로운 종교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껏해야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이거는 묵자의 이론, 겸해설 비슷한 것이고 양주의 이론은 극단적인 위아론인데 그거를 양쪽을 다 까고 나오면서 맹자가 나온 거 아니냐. 맹자가 이미 그 양쪽을 다 겸해도 그거는 인간의 이게 뭐냐면 지압이 지압이 모르게 다 똑같이 사랑하라는 게 말이 되냐. 자기 형제와 이게 다 인륜을 다 놓고 우리가 사랑을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극복해서 나온 게 이미 맹자인데 이 맹자의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하늘을 말하는 것은 현세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서양이 언천 하늘을 하느님을 얘기하는 것은 죽은 후의 세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 이 현세를 가지고 하느님을 말해라. 이 현세를 가지고 말하라. 그러면서 이 수남집의 안정보기가 하는 말은 천당 지옥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죽은 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현세의 문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천당으로 만드느냐 우리의 지옥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을 뿐이지 어떻게 죽어서 천당 가고 지옥 간다고 그런 개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가 태어난 것도 여기 보면은 한나라 애제 원수 2년이래요. 이거 딱 보니까 BC 1년이더라고. 정확해. 한나라 애제 원수 2년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원수 2년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동정녀를 택하여 어머니로 삼고 남녀 사이에 교합이 없이
태반을 빌려 탄생하니 그 이름이 예수이다. 서양에서 33년간 널리 교화를 펼치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뭐라 하면, 야, 이거, 옛날 말을 다 쓰더라고. 뭐냐면은, 원조와 이게, 바울의 first Adam, second Adam, 그걸 가지고 원조, 그 다음에 제조라고 써요. 원조가 아담을 말하는 거고, 아담. 제조가 예수를 말하는 거야. 인간의 다 새로운 조상이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성경에 천주께서 원조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다시 세워 인류의 제조로 삼았다. 그리고 천주의 성자, 이게 성자, 이게 성자고, 진짜 천주와 다르지 않다. 그러고서 결국은 거기 뭐냐면,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죄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겨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였다. 그분 하나님이 되셨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냐? 하나님이 있다가 없어질 수가 있냐? 하나님이 왜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가 없어질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의 도중에 우주의 이 과정에 천지의 과정에서 어떻게 이 조화의 과정에서 도중에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냔 말이냐? 그러면서 성호가 천주학을 수용했냐 안 했냐 여기에 대해서 안정복이가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이 성호 우리 선생 성호는 절대 천주학을 수용하지 않았다. 단지 서양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서양에 상당히 그 탁월한 제사들이 많아서 그들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기독교와 같은 이런 유치한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에 권철신이고 뭐 이거 그 이가완이고 정약용 형제들은 이건 정말 유감이다. 잘못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걱정스럽게 얘기를 했고, 그렇고 하고 결국은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성호 선생이 일찍이 마테오리치는 성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고, 이들 중에 이를 빙자해 말하는 자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러니까 이 안정복이가 얘기가 마테오리치가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 거냐? 우리 동네에 그냥 좀 괜찮은 놈들 성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동네에 그 뭐 성인도 많다. 그 마테오리치를 성인이라고 한 게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얘기냐? 그 똑똑한 놈이니까 마테오리치가 서양 놈이라도 똑똑한 놈이니까 그 성인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하여튼 얘기가 아주 무궁무진한데 결국은 문제는 이 조선 왕조에서 이미 이 최수원이 천주씨를 만나기 전에 이미 안정복이라든가 신우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비판이 됐다는 거예요. 천주씨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고, 그 내가 지금 여기서 뭐 이게 이걸 좀 총체적으로 자세히 써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방대한 주제고 문헌이 많습니다. 여기 이런 방면으로 그 안정복의 수남 집에도 나오고 신우담의 책도 나오고 번역된 것도 있어요. 여기 하빈 신우담의 돈화서학변 뭐 이런 거라든가 또 내가 이 이상하 선생은 내가 상당히 좋아하는 우리 고전번역원의 아주 대단한 재산인데 그 사람이 쓴 수남집도 본문은 안 실었는데 굉장히 좋은 번역이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미 수남집이라든가 이 신우담 하빈 신우담의 도나 서학편 이런 책들에서 이미 조선 왕조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살아있는 그러니까 조선 유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그 죽은 유학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나른한 주작의 이게 아니라 뭔가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전통 하에서 이들은 여기에 대한 디테일만을 까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들의 논의는 오늘날에 어리석게 기독교를 믿고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와 우리의 상식이 커먼센스가 융합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기독교 아니라 모든 종교, 기독교 유사한 모든 종교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전쟁이 없는 우리 인간 세상이 될 것이고 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가 없어야 돼요. 거지 같은 이념 논쟁이 없어진다는 거죠. 쓸데없는 지금 사실 모든 정치적 이념 논쟁도 그것은 사실 알고 보면 종교 이념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원인도 알고 보면 다 결국은 인류의 모든 종교 전쟁이 왜 일어나냐. 결국은 종교적 분쟁입니다. 거기에 근본에 깔려 있는 것은.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러한 그 디테일한 이 서학이라고 하는 것에 이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면 100% 맞아요. 100% 1000% 우리가 동감을 하게 되는데 최수훈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었냐. 그거를 계승해서 비판한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버렸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경지에서 이 기독교의 에반젤리즘을 까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이 본연의 자세가 곧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완전히 새로운 논리로 차원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과 한 지금 이 논의와 내가 지금 소개한 수남이라든가 신우담의 이러한 논의와 불과 한 반세기 후에 일어나는 하나의 비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반세기를 지나면서 동학이라고 하는 걸로 실체화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혁명이면서 정치혁명이 돼버리고 그것이 3.1운동으로 발전했고 그것이 20세기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정치는 그런 그 위대한 흐름을 다 망각하고 수훈이 오늘날 살아서 여기 와서 있다면은 얼마나 가슴 아파할 것인가.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